자, 안녕하세요. 자, 게임풀 띵킹 미국에서 오셔서 또 해보셨는데, 지금 이게 남기는 이유는 지금 내가 이걸 플레이했을 때의 그 감각들, 감정들을 좀 레코드를 해놓으면, 아, 내가 그때 이런 감각으로 했지라고 그걸 리마인드 할때 도움이 되고요. 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저런 면이 있구나라고 이제 하는데 도움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남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부부가 오셨지만, 한 분께서는 나는 침묵으로 사일런스로 함께 하셨다고 해서 존중해 드리고 한 분만 좀 말씀을 나눌 건데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어떠셨는지 신기하게도 이게 어떻게 적절한 카드가 나와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말안 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나와줬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그런 어렴풋한 메시지를 지금 받고 가는 것 저도 놀랬습니다. 같고요. 하도 논리적이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성취가 탁월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리인데 생각 외로 잘하셔서 제가 놀랬어요. 아까 첫 느낌들을 그 감각들이 있으셔서 가지고. 근데 이제 선입견처럼 이렇게 카드를 볼때좀이 슬픈 마음도 올라오고 두려움도 오고 화가 날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나의 선입견과 이면의 것들이 또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제가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사람이 참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는데, 저 혼자가 아니고 또 나대로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됐던 것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너무 핵심 메시지 하나가 아까 self acceptance에서 자기 수용도 굉장히 중요한 그게 평생의 과제인 것 같고요. 네, 그거를 뭐랄까 세상이 나의 거울이라고 하는 부분처럼 이 모든 세상을 결국 내 마음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이런 지금 굉장히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조차도 남들이 사실 내가 원인을 돌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실은 그게 다내 마음에 만들어 놓은 거라는 것인데 이게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내 감정들이 자꾸 끄달려가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발등 찍고 계속 또 그런 것들이 슬픔으로 다가오고 사실은 그래요. 근데 한번 오늘 그 내면적인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꾸만 실천을 한번 해보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실험을 좀 해보고 싶네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때는 변화는 시스템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스템으로 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뭔가를 하는 것은 방향을 정할 때는 되게 좋은데요. 그 가랑비에 특히 이러한 영역이 있어서 내 내면 세계를 통합해 가고, 내면에, 내 안에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합하고, 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들 속에서 이것들을 계속 통합해 나갈 때는 기존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세계는 더더군다나 아주 좋은 어떤 시스템들 속에서 차근차근 그것들을 경험해 나가시면은 그 부분이 훨씬 더그 길을 좀 수월하게 갈 수, 내가 또 일일이 다 빠져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미국 가셔서도 이런 프로그램들 좀또 서치를 해보시거나 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경험을 해보셔서 내가 세포로,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세포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 세포로 그걸 하게 되면 차츰차츰 되더라고요. 절대 한꺼번에 되지는 않고요. 아, 한
한 방에 뭔가 좀 이렇게 좀 환상적인 깨달음이 왔으면 자, 이 마음 상태는 이제 사기꾼한테 당하기 굉장히 좋은 마음 상태에서 도판과 돈판에서 이 마음 상태 때문에 급하게 뭔가를 하고 싶지만 제가 언제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급하게 일어나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요. 임사체험. 이거는 7년 동안 추적한 그 연구 결과에도 그건 변해요. 근데 임사체험이라는 건 진짜 죽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그것 외에 급속하게 변했다라는 건단한 건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냥 가랑비에 오젓듯이 거북이 기어가듯이 시스템 속에서 가다 보면 그런 거는 봤기 때문에 제가 책 추남 나비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요. 오죽하면 그래서 제가 최면까지 배운 이유도 어떻게 이 속도를 조금은 좀 빨리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에게 저항 없이 바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까지 하면서 그것도 배웠던 이유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 상태로 가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 투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많은 주식을 배우고 있고 지금 책 분야에서도 주식책이 다 지금 상위에 있거든요. 지금 워렌 버핏이 말하는 그때예요. 모두가 용기를 낼때 두려워하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야 된다. 근데 지금 모두가 용기를 내고 있을 때 정말 정말 절제해야 되고 근데 모두 다 투자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냐면 한 방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욕심은 엄청난 손실을 필연적으로 부르게 되기 때문에 저는 도판이나 돈판이나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딱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게 있고요. 게임풀 씽킹도 이걸로 보셔야 돼요. 너무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무의식적 무능 단계가 있고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이런 것들을 오늘 카드를 통해서 보시던 하던 모르던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의식적 무능 단계가 나와요. 아는데 못해요. 근데 이것을 아는데 하는 단계로는 프랙티스를 해서 이걸 아는데 할수 있는 수행의 단계로 넘어가요. 나중에 이게 극으로 가면은 무의식적 유능 단계. 이게 마스터라고 부르는 레벨이죠. 이 단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에크하르트 톨레나 그 사람도 어린 시절에 계속 우울증에 자살 충동 시달리고 바이런 케이티도 그 세계적인 영성가지만 매그넘 머리맡에 계속 놓고 했고 그 다음에 아니타 모르잔이라고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분도 4년 반 동안 암으로 사실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 자체를 아예 내려놓는 것 자체부터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저는 마음 공부와 투자 공부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풀 씽킹 하실 때도 이러한 통찰이 들어왔을 때 절대 한순간에 아까 나온 그 카드에서 나온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당부를 제가 좀 드리고 싶고 그동안에 우리가 남성들, 한국에서 남성들이 또 전문직을 하거나 성취가 많았을 때 우리가 받았던 논법하고 이 무의식이라든가 감정의 논법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오늘 카드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억셉턴스 할 때만이 타인도 나를 억셉트가 안 되는데 타인이 억셉트가 안 되거든요. 투사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조금은 같이 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먼 길을 해서 오늘 오셨고 또 저도 생전 오늘 처음 해보는 또 그런 일들 속에서 너그럽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들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중이라도 들어보시면서 이 길에 관해서 한번 또 지금의 의식과 그때 또 가셨을 때 들으면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차분하게 한번.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